넘어갑니다. 그럼 9번 봅니다. 9번. 서울의 송파구 잠실동에 이 아파트가 개매 놓으세요. 개매가 나왔는데 이 아파트를 낙찰받을 때 조합은 지위를 승계받아 수익을 내는가 안 내는가. 자, 이거 말고 예전에 마포에 저한테 연락온 게 있는데 그거를 자료 안 넣어서 그런데 이 조그마한 이 이제 마포 그 강변 쪽에 조그만 아파트가 낙찰을 받았어요, 자기가.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지 아파트가 그, 이 재건축 구역에서 빠져버렸어요. 빠져가지고, 잔금을 넣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경매 매각허가 결정 취소를 해주면 좋겠다. 잔금을 안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낙찰받을 때,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조합은 지 승계된다, 안 된다. 이거 누아트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조합에도 물어보고, 그 관할 구청이나 있을 거거든요. 그 담당자도 물어보고, 두 군데 물어봐야 정확합니다. 일단 아시겠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야 되겠지만은, 일단 기본을 보겠습니다. 기본을. 그러면은, 이제 여기 만약에 여기다, 아파트가 낙찰받을 때, 조합은 지위를 승계 안 받으면 형청서 받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조합이 되고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은, 여러 5억이 투자했다 그러면 10억이 되는 거, 10억 투자하면 20억이 되는 거 한 두 배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 청산보다는 여러 10억인데 아파트 나중에 다 준공이 돼 사용성이 나면은 20억이 되다. 그게 좋으냐? 안 그러면 10억인데 11억, 12억 받고 빠지면 좋느냐? 그건 물론 자기 이제 판단할 일이지만은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아무래도 더 좋다 말입니다. 그죠? 분양받는 것이 보통 분양가에 한 두 배 정도, 최소 두 배 정도 된다 그러고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잠실 주공은 이제 이거를 낙찰 19에 5289. 19에 5289. 자, 봅니다. 송파구 잠실동에, 이제 이게, 대지권이 24평, 건물이 33평이고, 이게 치아가 되어버렸는데, 여기 이제 쭉 건재당 있죠? 건재당이 있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 봅니다. 여기 써놨네. 본건은 잠실 5단지 주택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로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2010년 득하고 정비 계획 수립 중입니다. 그죠? 소유자는 조합원이며 사업 일정상 특정 세대를 분양받는 시점은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요 정도밖에 자료가 없어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제 낙찰 받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받으면 그럼 토지용 계획 한번 볼까요? 뭐 나오는 거? 토지용 계획서를 눌리니까 지금 뭐 나오네, 그죠? 자, 1종 일반 주거지역에 1종 2종 이런 막 쓰기 있는가 봐요. 있고 3종도 있고 막 그렇네요.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또 뭐가 나옵니까? 뭐 다른 거는 지금 안 보인다, 그죠? 다른 거는 쭉 안 보입니다. 지금 정비 구역이 좀 안 보이고 막 그래요. 자, 그 정도 보고 한번 봅니다. 교재 한번 봅니다. 자, 주제 봅니다. 1. 권리 분석상 문제점이 있느냐? 권리 분석상. 자, 이 아파트 낙찰 받으면은 이게 임차인이 있다 없다 지금? 없죠? 그럼 일단 문제점은 없죠? 권리 분석상 문제점은 다 오른쪽은 다 소멸로 가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임차인 문제도 없다. 그죠? 소유자 거주이니까.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재건축에 조합은 지위가 승계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조합 지위가 승계되는지, 입니다. 그럼 뭐, 조합은 지위가 승계된다. 자, 도정법. 도정법 39조 2항을 보면은,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 때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에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 등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은 될 수 없다. 그럼 요거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예를 들었습니다. 재건축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고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에 토지 건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자, 여보세요. 투기 과열, 설고 틀면 투기 과열 지구인데,
서울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됐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을, 그러니까 재건축이 빠르죠. 재건축은 조합이 설립되고 난 뒤에 아파트를 사러 가면 된다, 안 된다?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요 단지에 재건축이 한다 하면은 조합 설립했다 하면은 그거 사시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재개발하다 하면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났는가? 물어보고 났다 하면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자, 또 보면요. 도정법 시행령 37조 2항의 1호에 보면은 조합원이 10년 이상, 거주기한이 5년 이상, 그죠?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양도를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거든요. 조합은 설립 인가 됐는데 사업 시행 인가가 정부에서,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이거를 인가가 안 놓았다. 3년이나 진입했다. 이런 경우도 된대요, 이게. 이게, 이제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런 조항이 있고. 그래서 도정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온 것이 몇 년 됐는데 이게 잠실 5단지 재건축 진행 중인 상태로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고 2013년 12월 19일 득하고 정비 계획 수립 중이다. 2013년 12월 19일. 그럼 경매 날짜는 언제죠? 경매 날짜는? 2020년. 한 7년 지났다, 이죠? 7년 지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자, 그걸 사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보면은, 이해 보면요. 사업 시행 인가로부터 3년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오케이. 그 다음에 착공일로부터 3년 준공되지 않는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뭐 토지 등 소유로부터 상소, 이혼동 내에서 토지 건축물을 소유한 자, 그 다음 5번 잘 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물이 경매에 공개되는. 자, 이게 이제 우리 경매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 경매 주체가, 이 주체가 은행이면 좋아요. 그게, 여기, 요 보면은 은행이 좋은데, 요 경매 넣은 사람이, 은행이 경매 넣었는데, 뭐, 낙찰 받았다. 그거는 조합은 지위가 돼요. 그런데, 관계인지가 채권이 있어가지고, 뭐, 청구 소송해서 뭐, 경매 넣었다. 강제 경매로 낙찰 받았다. 여러분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자, 은행이 하면 좋다. 개인이 강제명이 좋다. 은행이 하면 좋다. 그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따져가지고, 요거를 이제,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지 없는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론적으로는, 은행이 경매는 안 넣었다. 여기는 경매는 은행이 안 넣었어요. 한번 보세요. 이건 안 되는데, 은행이, 요 보면은, 이게 장땡땡이라는 사람은, 이게 은행 아닙니다. 이게, 장땡땡이가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이, 원래는 OSB 저축은행, 그 앞에 또 뭐 있겠죠? 여기 있든지, 요거든지, 자우자, 여기서 저축은행에서 근저당 이전됐는데, 이전이 됐는데, 개인한테, 근저당권 이전되고, 요거를 가지고 경매 넣었다. 장땡땡씨가. 어찌 보면은, 이 저축은행이나, 요런 데서가 은행이니까, 요거를 기준하면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이전돼가지고, 유동화 돼가지고, 장땡땡이가 경매 넣으면은 안 되는 거고. 근데 기본을 보면 원래가 은행에 대출을 장땡땡이가 사고 이런 거는 은행에서 경매 넣었다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법률이냐 큰 싸움 되겠죠. 분양이 되느냐 안 되냐 그런 싸움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장땡땡이가 설정했다가 경매 넣었다. 이거는 아주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조금 특이하게 저축은행에서 근저당 이전 받아가지고 유동화 돼가지고 경매 넣기 때문에 좀 잘 찾아보면은 될 수 있는 것도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래서 요거는 조합 사업 시행 인가되고 7년이 넘었기 때문에 일단은 낙찰받을 때 분양권은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경매라서 안 되지만은 이제 그쪽에서는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대출 봅니다. 대출은 투기 과열 주문의 10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 불가한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2023년은 된다. 됩니까? 지금 안 됩니까? 지금. 2023년. 되죠?
2023년은 15억 초과돼도 대출이 됩니다. 대출 오케이. 무슨 말이죠? 과거는 안 됐어요. 얼마 전만 해도 15억 초과는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을 윤석열 정부 들어왔고, 막 지금 경비 아파트가 급락하고 있으니까 좋다. 15억대 되겠다. 다주택자도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힘든 말이죠. 30% 주겠다. 30%. 서울에 10억 아파트 날짜 받으면은 한 3억 정도는 대출이 있구만. 니가 주택이 3개인데 네 번째 주택을 서울에 사도 다주택자라도 한 30% 정도는 해주겠다 이 이야기죠. 2013년은 10억 초과 오케이. 10억 초과 대출 오케이. 그 다음에 다주택자, 다주택자는 몇 프로요? 30% 오케이. 다주택자 그리고 오면 되겠다. 과거는 안 됐어요. 과거는 안 됐는데, 과거는 그때 당시는 불가인데, 그죠? 불가이지만 현 2023년, 그죠? 현재죠. 3년은 10억 초과도 대출되고 다주택자는 30% 정도 뭐 해준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30%. 자, 그다음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자, 이거 토지 허가 구역 나왔습니까? 여기 있네요. 이거 보이죠? 토지 거래 계약에는 허가 구역이다.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받고 경매는 거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됩니까? 아니 되죠. 일반 매매는 거주를 해야 되죠. 그런 이제 안 좋은 조건이죠. 자,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경매와 공매나 차를 때 토지 허가는 불필요하다. 자금 조달 계획서도 불필요하고 거주도 자 빠졌다. 거주도 불필요. 그죠? 거주도 불필요. 그래서 경매가 이 3대 장점 때문에 요 강남에 이렇게 경매를 선호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 세 개 때문에 거주 안 해도 된다. 자금 계획도 필요 없다. 그죠? 자금 조달 계획도 필요 없고 허가도 필요 없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경공매에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경매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2호 있죠? 여기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그 다음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공매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된다.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된데 3회 이상 공매서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다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공매했을 때는 뭐 허가구역도 신경 써야 된다. 우리 자 경매 공매는 토지 허가구역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경공매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 없어요.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농지시정도 필요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농정은 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는 경공매는 필요 없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10번 봅니다. 10번. 10번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서울특별시 재개발 구역의 아파트 분양 대상자 조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36조를 보면 되는데, 자 봅니다. 우리 서울에서 재개발 구역이다, 그죠? 아까 정비구역이다 보니까 흐름한 집들이 많아요. 그 요게 쭉 이래갖고 요거를 재개발한다고 떠들고 난립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럼 아파트 분양되느냐? 토지 및 건물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해도 되겠죠. 토지 건물 조그만 주택을 가졌다. 당연히 아파트 분양이 될 겁니다. 다세대 단독 다가구를 포함해서 지목 여부를 불문 조합은 되겠다. 토지 및 건물. 자, 무허가 건축물. 요거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공구상 등재 또는 재산세 납부 등으로 81년 연말 이전에 확정 있는 건물. 현재는 89년 이전에 확정 있는 건물로 변경되었으나 그러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이 안 된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 뭐 조합 자격이 없다 해갖고 뭐 쫙 나왔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일단 나와야 되겠고, 제가 볼 때는 안 놓으면은 건물 등기부라도 나와야 됩니다. 등기부에 무허가 건물 이렇게 하고 딱 등기부 찍기가 나온 게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무허가 건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서울에서는 지금은 잘 없을 거예요. 사실은 무허가 건물 돼갖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일단 무허가 건축물도 일부는 되는데, 와, 옛날에 위성 사진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이제 증빙 자료, 그다음에 구청에서 뭐 무허가 건축물 대장
무허가 건물대장, 이제 그런 게 막 나왔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자, 이거 봅니다. 용산구 호암동의 분양 대상자 여부를 보면요. 서울은 89년 1월 24일 무허가 건물은 된다. 89년 1월 24일 이전에 확정이. 자, 봅니다. 용산구 호암동,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9,400짜리 건물만 나왔는데 5억에 팔렸어요. 5억에. 서울, 역시 서울은 서울이죠. 한번 봅니다. 18에 1137. 요때 많은 사람들이, 답사를 가고, 아, 이게 돈 되겠다. 왜 돈 될까? 한번 봅니다. 용산구 호암동에, 호암동이 어딥니까? 용산구 호암동. 토지는 명확치. 토지는 용산구청에, 용산구청. 용산구청 건물이 1, 2, 3, 1, 2층이고 지하층이 그래요. 이거 보면. 자, 이렇습니다. 이 건물이, 여기 계단이거든요.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요 지하에 하나 있고, 1층에 하나 있고, 2층에 하나 있고. 자, 요거는 25억짜리 건물이고, 요 토지 건물은 비슷한 게. 그게 요거는, 있는데, 토지는, 이제, 토지는 누구 거냐? 토지는 용산구입니다. 용산구. 용산구니까 좋다, 나쁘다. 일단 좋죠. 일단은, 우리 국가 땅이 뭐 좋은 겁니다. 국가 땅에 무허가 건물이든지 건물, 그런 게 있잖아요. 등기 놓은 거. 자, 건물 등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건물은, 건물 등기부를 보면은 떠나죠. 호암동인데, 이게 이제 본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다. 자, 무허가 건물인데 몇 년도입니까, 지금? 86년 4월 4일에 무허가 건물이다. 있났죠? 자, 그럼 우리 아까 교재에는 몇 년도요? 무허가 건물이. 여 보면은 89년 연말 이전에, 그죠? 어. 현재는 89년 1월 24일 이전. 아까 84년이니까, 84년이니까 요거는 된다. 알겠죠? 무슨 말이죠? 서울은 89년 1월 24일. 부산은 89년 3월 29일.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이다. 아까 이게 84년도더라고요. 그게 된다. 요거는. 요거는 이제 아파트 분양 대상자가 된다. 되고, 그 다음에 5억에 사면은, 5억에 사면은, 자, 제가 이제 구청에도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요거를 이제 낙찰이 5억이 됐는데, 만사 붙어서 5억이 됐는데, 구청에서 이야기는 요 땅에 1년에 사용료를 한 1,100만 원 정도 내야 된대요. 요 땅에 대해서. 그럼 1년에 1,100이니까 한 달 한 100만 원 정도 월세를 줘야 돼요. 월세. 구청에다 월세를 줘야 돼요. 그럼 뭐 이제 지하실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받으면은 그건 월세 좀 되고, 5억 주고 낙찰 받은 거는 요 갖고 있다가 이제 전세 살면 되는 거고, 1층, 2층 쓰면 되거든, 자기가요. 안 그러면 하나 위에 전세 놓고 지가 하나 쓴든지 이러면 되고, 쓰다가 나중에 이제 아파트 또, 이 아파트 안 되는 게 바로 뒤에 남산이 붙었습니다. 그럼 잘 될까, 안 될까? 여기 있죠, 이거. 여기다 아파트를 25층 집이 뭐 해야 됩니까, 여기다? 가리비죠. 그래서 아파트는 짓긴 힘들어요. 힘들고, 요쪽은 주로 이제 지금 뭐 하나 그러면은 그 뭐랄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다닙니다. 다니면서 이제 식사하고 뭐 이런 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로드뷰를 보면은 이 지금 요 경매 물건은 요건데 왼쪽 요겁니다. 왼쪽 요거 요건데 여기 한 칸에 딱 가보면은 이게 뭐 도나스 집인가 더블 푸드백 더백 푸드 이래갖고 요 이 집이 아주 유명한 집입니다. 이 집에 한 25억 간다 그래요. 25억. 하여튼 서울은 뭐 어차면은 뭐 25억이 그래요. 하여튼 뭐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무허가 건물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만 수했다. 아파트 분양 줄까 안 줄까? 준다. 아, 준다 얘기예요. 주는데 이 이제 쪼개기인 거. 쪼개기인 거는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분리된 거 이런 겁니다. 쪼개기인 거 있네. 하여튼 주택만 가있어도 아파트 분양은 된다. 되긴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은 추가 부담은 많겠죠. 그죠? 지 권리가 이건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안 되니까 부담금은 많다 보면 됩니다. 일단 다가구 다세대 주택 소유자 된다. 97년 1월 15일 이전에 취득한 다가구 주택. 2003년 연말 이전에 다세대로 전환 주택 소유자. 자, 이게 왜 자꾸 넣었나 하면요. 자, 다가구 주택 원래는 한 개 안 되죠? 그럼 이로 2층짜리 다가구 주택 방이 4개 있죠? 4개로 쪼갤 수 있을까 없을까? 설계 도면을 가지고. 쪼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창원도 경매 놓으면요. 2층짜리 주택인데 지하만 경매 놓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쪼갤이 된다니까요. 다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리 좋으니까, 아, 야, 우리 서울에 다 가고, 요거, 4개 쪼개가지고, 그럼 한 사자. 이렇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사가지고, 우리 아파트 4개 나오니까, 사자. 자꾸 그래 쪼개기를 하니까, 안 되겠다. 이래갖고, 97년, 2003년에 자꾸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쪼개기 하면, 그 뒤에 쪼개는 안 되는 걸로, 된 겁니다. 구분 등기. 요거는 집 바꿔물이죠. 이런 다우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로 전환한 주택 소유자. 뭐, 이렇게 이제 다가오고 다시 해야 되는데, 쪼개기 한 거는 조금 제한이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은평구 가련동, 은평구 불광동, 요것들은 전부 다 쪼갱입니다. 은평구 가련동 다세대는 97년 1월 15일 이전에 구분 등기로 취득한 다가오고 주택이라서 서울시의 아파트 분양 대상이 되고, 은평구 불광동 94년도에 사용 승인된 다가오를 쪼갱이라서 요것도 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8-6651. 서울에 보면은 이 쪼개기인 게 많아요. 쪼개기인 거. 좀 이상한 동네 가보면 막 쪼개가지고. 자, 은평구 가련동에 빌라인데, 이 말 되죠. 빌라인데, 뭐, 3억에 낙찰되고 뭐 난리네. 한번 봅니다. 2층 201호 해놨죠. 2층 201호 해놨는데, 여기에 건축물 대낭을 보면은, 자, 이런 다가오기 있어요. 다가오.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거를 쪼개가지고, 뭐, 옛날 92년도에 착공을 한 건데, 뭐, 쪼개기 했다. 쪼개기를 어디서 봐야 되나? 자, 교재를 봅시다. 가련동 다세대는 97년 1월 15일 전에 구분 등기로 취득한 다가오고 주다. 97년 1월 15일 이전에. 97년 1월 15일 이전에 그 등기부, 건물 등기를 보니까 집합 건물로, 이게 이제 집합 건물 아니죠? 아까 다가오고 있는 건데, 집합 건물로 쪼개기 해가지고 92년도에 벌써 여기 보면은 92년도에 쪼개기 행해서 벌써 집합 건물로 이렇게 막 쪼개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92년도에 쪼개갖고 건물이 나온 겁니다. 원래 다가구인데 4개 한 개인데 1, 2층에 막 반반 쪼개갖고 막 놓고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쪼개기 한 것들이 많이 선행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되겠죠? 지금은 쪼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높게 팔린 이유가 옛날에 쪼개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대상으로 되는 것은 이제, 된다. 이래갖고 이제 많이 높게 낙찰되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5번. 토지만을 소유한 자. 그죠? 이것도 많이 쓰입니다.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자, 부산은 60제곱미터. 부산은 60. 서울은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27평 이상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된다. 지분인 경우에는 2003년도 이전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요. 과거에 한 필지 면적이 9평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의 인가로부터 완료까지 무산해서 또 준다. 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아파트 분양된다. 당연히 되죠. 자, 그다음 봅니다.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공동주택 최소 규모 분양가 이상인 경우에, 권리가액 하는 것은 이제 비율 계산해서 딱 네 아파트는 얼만데, 네 건물은 얼만데, 이래가지고 이게 최소 분양 가격. 그러니까 25평짜리 하나 사는 것보다 금액이 더 높더라. 이런 거는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건되는 경우 공동 분양 대상자 뭐 이라고 쭉 있는데, 분양 제외 대상자는 이제 주로, 현금 청산하겠다. 이런 거죠. 현금 청산. 분양 제외 대상자는 현금으로 청산했다. 건축물 소유자로 신발생 무허 건물 소유자, 분양 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 등의 소유자 등등 해서 나머지는 현금. 자, 여기 대원칙입니다. 그럼 요 정도 주고를 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36조. 이게 많이 씁니다. 36조에 보면은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자는 누구냐? 1항에 보니까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을 현재 다음에 하나는 토지 등 소유. 관리처분 기준은 현재입니다. 종전에, 자,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 기준이고 재건축은 언제라고요? 조합 설립일.
있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재개발이 좀 늦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 기준을 주겠다. 그때까지만 소유자가 되면 되고, 재건축은 종합 설립까지만 되면 되고, 이제 그런 크게 보면 되겠다. 기준은. 자, 종합 관리 처분 계획 되기 전에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그 다음에 재개발입니다. 서울의 재개발. 그게는 관리 처분 계획 되기 전에 재개발 땅이 나왔다. 그 재개발 구역에 땅이 27평 나왔다. 90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 낙찰 받으면은 된다고 합니다. 토지 면적이 몇 제곱미터 돼요? 9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아파트 하나 주겠다. 그 다음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이상일 때 준다. 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은 서울시 도심이 주거환경 정비조례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가서 찾으면 나옵니다. 나오니까 거기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시 봅니다. 11번 토지를 좀 상시해 봅니다. 토지만을 좀 소유한 자, 상시에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는 종전 토지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요? 서울은? 부산은? 60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아파트 분양을 준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 36제도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는 종전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자 90 자꾸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다음에 자금 어떻게 되냐? 방갈로 넘어왔습니다. 방갈로 5에 보면은 90이 안 되면 되냐? 30은 넘고 90 미만이고 그럼 이럴 때는 이런 조건에 좀 맞으면 된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 명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수필제를 여러 명이 갖고 있을 때 막 그런 쪽이 있는데 하여튼 90제곱미터, 결론은 도로라도 9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은 현황이 도로라도 서울은 아파트 분양 대상자가 된다. 그래서 서울에 보통 도로가 낙찰가 낮죠? 10% 20% 때인데 동작구, 허석동 샀고 이상한 이런 재개발을 딱 들어갖고 한참 움직인 동네는 감정가격의 3배 이름만 팔립니다. 그건 아파트 분양 받기 위해서 그런 진락적한 경우에서요. 자, 넘어갑니다. 12번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재건축은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다. 재건축은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한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은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해야 되고 그 다음 중간쯤 봅니다. 아, 그럼 1번 보죠. 정비구역 내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일 것, 재건축 사업의 동행자일 것, 또는 재건축 사업은 사업 진행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이 될 수 있다. 재건축. 자, 그 다음 중간쯤 봅니다. 재개발은 건물과 토지를 각각 소유해도 조합한다. 참 특이한 게 있네요. 재건축은 토지 건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개다. 재개발은 토지나 건물이나 뭐 아무개나 가 있으면 된다. 이해가시죠? 아파트 재건축은 대지권하고 건물하고 무조건 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저 신마산에 허름한 집들 재개발된다 할 때는 막 건물이든 토지든 뭐 가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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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에 넘어왔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줄 보면요. 토지인데 다만 이때도 지목과 현황이 모두 도로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면 서울시 기준으로 현황과 지목이 도로라도 90제곱미터 이상 소유하면은 조합으로 인정됩니까? 정쾌호, 여기 이제 재개발 재건축 박사거든요. 가능하대요. 하여튼 서울 기준은 하면은 현황과 지목이 도로라도 9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아파트 조합원이 된다는, 그죠? 90제곱미터. 하여튼 그 구역에, 재개발 구역에 딱 들어왔는데 안에 땅이 막 지목이 도로든 막 현황이 도로든 그 신경 안 쓴다. 안 쓰고 일단은 정쾌호,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노무소 박사였거든요. 박사기 놈. 자, 말씀은 된다. 그렇게 답을 주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제다가 또 전화해봤대요. 서울 동대문구 재개발 담당에 전화를 해보니까. 자, 일어났네요.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분리가 이루어진 사람은 토지 면적이 10제곱미터를 소유해도 조합원 자격은 지워지고 재개발로 새로 건축된 건물의 분양권을 발생 자격은 주지 않는다고 한다. 분양권 자격은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가 지목 및 현황상 도로라도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분양권이 준다고 한다. 서울시 동대문구 재개발 담당 부서에서 한 이야기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하여튼 9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도로라도 지목이 현황이라든 막 주겠다 이렇게 답을 주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부산은 60, 서울은 90. 그럼 창원은 몇쯤 되겠어? 60쯤 되겠죠? 한 60쯤 더. 예로 신마산에 문화동에 뭐 재개발한다 이럴 때 이제 도로를 가겠다 그러면 그거는 된다. 6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아파트 분양 그런다. 근데 분양권 주는 건 좋은데 분양이 돼가지고 잔금 넣고 나중에 뭐 어쩌지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야 되겠죠, 아파트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